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발생함으로써 실제로 국산화를 빨리 성공시켜 보니까 가능하더라. 찾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규모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등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과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은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보 회장이 불화서부터 한국과 일본 취재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저희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높아진 거는 맞다고 보고, 기술은 일본 기업과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